컴투스는 상승 추세가 굉장히 아주 가파른데요. 네, 예.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엔터 게임주들이 다 강한데요. 저는 물론 개별 이슈도 개별 이슈지만 이게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무슨 이슈냐?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들아. 예. 네. 메타버스 ETF도 생겼고 여기에 이런 종목들이 편입이 됐는데 이제는 오늘은 뭐 청담러닝 같은 교육주들까지 올라요. 그런 것들이 결국 과거에는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올랐다라면 덱스터라든지 예를 들자라면 네. 이런 회사들이 올랐다라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술은 정말 단순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콘텐츠죠. 콘텐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교육주들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주들, 엔터주들 이런 쪽들이 컨텐츠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활용을 할 수 있는 활용도는 더욱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게임도 가상현실에서 게임을 하는 것들, 여기에 VR과 AR 같은 경우도 이제 접목을 시킬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뭐 완벽한 메타버스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교육주들 같은 경우 가상 공간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학습 그 진도라든지 네. 학습에 대한 것들을 더욱더 늘려갈 수 있다라는 것, 깊이를 늘려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면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 우리가 메타버스와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사업 영위를 할 수 있는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네. 이 추세, 더군다나 또 시장 방어적인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쉽게 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는 분명 사업 확장성은 굉장히 미래 먹거리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유럽 쪽의 기술 인력들을 이렇게 네. 모집하고 있다고 하고 또 사명마저도 메타버스인 느낌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컴투스 일단은 보고 계신데 지금 이 종목은 어떻게 우리가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추격 매수한다라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컴투스만 놓고 보면 6%대 상승 흐름을 나타냈던 게 상승폭 절반을 또 반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동평균선에도 또 걸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트레이딩 차원에서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바닥에서 더군다나 컴투스 같은 경우 이제 3일째 들어주는 모습,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확인하고 계신데 정말 차트가 이게 매력적인 그런 모습들,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하루 이틀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씩 밑에서 잡아가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다 그렇습니다. 일단 좀 급등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대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여전히 이런 테마는 살아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